안녕하세요. 메르츠 형장의 이가람입니다. 메르츠 형장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콘텐츠 메르츠 성공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30, 40대 메르츠 분들, 운동 경력이 전무하신 분들, 그리고 삼시세끼를 잘 먹는데 체중이 안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 케이스는 부산점의 송지우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점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 송지우입니다. 저도 50kg에서 72kg까지 체중을 증량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사례는 정말 새로운 이론들을 아주 가득 접목한 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회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부산점 벌크업 프로젝트 18기 박영원님의 사례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173cm에 45.9kg의 체중을 갖고 계세요. 운동은 몇 개월 정도 진행했나요? 운동을 4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서 체중은 6.5kg, 골격 근량은 4kg 정도 증가하셨습니다. 네, 이 6.5kg가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근육량 위주로 이렇게 늘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보디빌더들 비포 애프터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특히나 이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력도 전무한 거죠? 예, 운동 경력이 없습니다. 나이도 41살 정도로 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신 거죠? 네, 정말 대단하시죠.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력이 아예 없었지만 메르츠 타입 C1에서 C2에 해당되는 잠재력이 높은 타입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C1이나 C2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늘릴 수 있는 그 범위도 크고 잠재력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군 복무 시절에 54kg까지 체중을 늘리신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군 복무 시절 54kg까지 체중을 늘렸던 이력이 있기에 12주간 목표 체중을 조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6kg 정도를 잡으셨는데 12주 동안 6kg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 근육량 위주로 벌크업을 한다면 현재 체중이 10% 정도로 12주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현실적인데 6kg면 13에서 14%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게 아마 이전에 체중을 증량했던 그런 경력 때문에 좀 높게 잡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회원님께서 50kg를 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정도로 체중 증량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회원님에 대한 식단 분석의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식단 분석 가이드를 자세하게 링크로 남겨뒀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쌤이 이 무경력자였던 40대 영호님을 성공적으로 벌크업 시켰던 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이제 저탄수화물로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벌크업을 성공시킨다. 굉장히 좀 신박한 것 같아요. 뭔가요? 네, 영호 회원님은 49에서 50kg 정도에서 3주 동안 체중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영호 회원님은 직장 생활 패턴에 따라 하루 3끼 식사를 꾸준히 해오셨던 편이어서 대사량도 워낙 높을 걸로 추정이 되고 벌크업이 시작되면서 고탄수화물 식사가 지속되다 보니 인슐린 민감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아나볼 호르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더 분들이 불법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근육 생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탄수화물 시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뭐 혈당을 못 잡거나 아니면은 근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크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 주 2회 정도 저탄수화물 식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벌크업 중에 웬 저탄수화물인가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치팅데이나 리피드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리피드데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피드데이란 다이어트가 진행됨에 따라 대사량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벌크업할 때 활용하는 거네요. 저탄수화물 시기를 넣어서 대사가 점점 높아지는 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고탄수화물 식사로부터 잠시 나의 위장을 쉬게 해주고 더불어 인슐린 민감도를 높게 유지해줄 수 있는 저탄수데이를 주 1, 2회 정도 추가했더니 예전에 저도 그렇고 이번에 영호님도 성공적으로 다시 체중이 증량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체되었던 체중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체중 변화 추이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3주 차가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체중이 잘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체중 증량할 때 생기는 이 정체기를요, 저탄수화물 주기를 가져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탈출한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정체기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회원님들한테 이 방법을 부분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고자 합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컵밥을 활용해서 벌크업을 해보자. 오늘 식단에 컵밥이 활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식사 챙기는 걸 귀찮아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아하죠. 엄청 네. 힘들어합니다. 저도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간편하고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컵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입맛도 까다로우셔서 밥이랑 고기만으로 식단을 짜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저는 맛과
칼로리, 편의성을 다 잡을 수 있는 컵밥을 위주로 추천드렸습니다. 특히나 조리가 힘든 아침이나 저녁에 퇴근 후 이럴 때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비용은 이제 2,000원에서 3,000원 내외로 저렴하고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만 돌리면 되니까 회원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컵밥만으로는 좀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셨을까요? 네, 부족한 단백질은 닭가슴살을 추가하거나 기타 육류 아니면 계란을 같이 먹도록 권장했습니다. 컵밥이 소스와 함께 되어 있어서 식감도 촉촉하고 소화도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추천한 컵밥 베스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컵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팁입니다. 자, TUT를 활용해서 벌크업을 시켰다. 이 TUT라면 Time Under Tension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TUT는 Time Under Tension의 약자인데요. 한 세트당 기계적 장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기계적 장력이 뭘까요? 기계적 장력이란 곧 중량을 말합니다. 중량을 좀 버티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맞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헬린이 분들이 실수하는 게 중량이나 횟수는 잘 늘려야 되는 걸 알지만 운동 속도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메르츠향 시장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아무리 운동해도 내가 근량이 안 늘어난다. 그 분들의 운동 자세를 자세히 보면은 정말 빠르게 해요. 그냥 뭐 스쿼트도 빠르게 하고 벤치프레스 푸시업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벌크업에 10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보자분들이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자세가 무너지면 목표 근육의 데미지를 못 입히고 관절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운동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어느 정도 속도로 운동을 시켰을까요? 이완시에 3초, 수축시 1초 정도로 진행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한다면 내려가는 속도를 하나, 둘, 셋 그리고 미는 속도는 약간 빠르게 랩풀 다운으로 친다면 당기는 속도는 비교적 빠르게 하고 놓는 속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힘을 주는 동작보다 힘을 푸는 동작, 그 네거티브 동작이라 하죠. 이런 동작에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자세가 바로 망가지게 되고 부상의 위험성도 커지면서 운동의 질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우쌤만의 굉장히 소중한 팁들 세 가지를 잘 들었고요. 지우쌤이 영호현님한테 시켰던 운동 프로그램과 그리고 루틴에 대해서는 링크로 모두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메르츠향시장 회원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지우선생님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원님의 자세한 식단과 루틴은 댓글 블로그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운동 경력이 없는 분, 30, 40대에 벌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 운동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호 회원님도 운동 경력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코칭하긴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에 제가 살짝만 도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방법만 아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그때 저희 같은 전문 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던가 메르츠향시장의 생중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인천, 관악, 분당, 수원, 울산 그리고 지우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점까지 그리고 새롭게 개장되는 합정에서 건강하게 벌크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히 살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